세상에서 가장 빠른 마감 시간 본격장 끝나고 수다 떠는 방송 클로징 벨 라이브 오늘 돌아왔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3월 14일 목요일 방송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은 코스피는 강한 흐름을 보이고 있고 코스닥은 조금 약하네요. 맞습니다. 시장이 네. 시간이 갈수록 마감 갈수록 코스피가 상승폭을 더 확대하고 있어서 네. 굉장히 좋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코스닥은 계속 비실비실. 그러네요. 예, 여기서는 이제 죽는 놈 죽고 가는 놈 가고. 성장주보다는 오늘은 좀 가치주가 더 강한 장세인 것 같아요. 가치주가. 알겠습니다. 자, 3시 21분 지나고 있고요. 코스피가 0.8% 그리고 코스닥이 0.3% 각각 플러스 마이너스로 희비가 엇갈리게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 네. 두 분 모시고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하창원 본부장님, 김정현 본부장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우, 저희가 처음에 개장해서 네. 이야기를 했을 때보다 네. 시장이 더 희비가 엇갈리면서도 코스피는 더 힘을 받고 있는 네. 상황입니다. 하창원 본부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네, 좋게 보고 있습니다. 좋게 보죠? 간략하다. 좋게 보죠. 보고 있습니다. 아, 이게 아니라 할 말이 없죠? 진행자가 제일 싫어하는 답변입니다. 탈다. 각각 그 평론가로 많이 나오시는 분들이 진행자가 그냥 하나 던지면 혼자 막 5분, 10분 얘기하시는 분들 제일 좋지. 하나 던져. 막 얘기를 해요. 저희는 같이 하는 방송이잖아요. 그런 분들이 하루는 경제평론가로 나와. 그 다음날 보면 정치평론가로 나와. 문화평론가로 나와. 만능 엔터테이너. 알겠습니다. 하창원 본부장님 칼답으로 좋게 네. 보고 있다. 아, 근데 오늘 그거 있었죠. 그러니까 스튜어십 코드. 이거 오전에 좀 놓쳤는데. 어쨌든 요거 이슈가 나오면서 이제 오늘 수급 쪽에 보시면 국민연금이 많이 들어왔어요. 네. 예, 연기금이 많이 들어왔는데 고수급 많이 들어오고. 아니, 그다음에 오늘 코스피 기관이 6,400억 원 사주고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굉장히 많이 사주고 있고 그다음에 조금 뭐 안 틀려서 다행인데 어쨌든 그 선물이 이제 3-4거래일 정도 계속 롤오버하면서 네. 포지션 좀 유지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선물에 이제 수급 이탈이 없었고 뭐 최근에 계속 말씀드렸던 게 외국인 선물이 강하게 들어오면은 이제 기관 따라온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거기에다가 이제 그것까지 붙어주면서 이제 수급이 조금 더 장기성 있는 게 좀 들어오면서 좀 강해진 것 같고, 아, 사실 좀 마감하면서 패대기가 좀 나오나? 아, 약간 요런 걱정이 있긴 했는데, 아직까지는 뭐 그런 게 없었기 때문에 뭐 다행이고, 근데 정거래는 시간에서 조금 뭐 턴 부분이 일부 있긴 있었더라고요. 네. 그래서, 오늘 뭐 시간에까지는 좀 관심있게 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다. 아, 정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오늘 심리적으로 많은 분들이 힘드신 것 같아요. 그래요? 네. 힘들어요. 오늘 굉장히 힘들다고 하시면서 반도체는 오늘도 하락하는데 끝난 걸까요? 오프닝 벨 우리 거 들었으면 별로 안 힘든데. 그래요? 듣고 바로 했으면. 그래요? 그렇잖아. 앞으로 오프닝 벨 안 들으면 이제 클로징 벨 문 닫아. 클로징 벨 해버려요? 클로징 벨은 해야 클로징 되는데. 들어와야 되라고. 그럼 민트 그럼 민트 못 보잖아요. 미안해요. 막말을 했어요. 어제 IQ에 이어서 오늘까지. IQ에서. 백하윤 이제 밥 먹고 살아야 되는데. 어제도 와 천재인 것 같아. IQ 100인 것 같아. 아니 정확히는 세 자리 수를 얘기하려고 했는데 헛나왔어. 헛나왔어요. 100점 만점에 100점인 줄 아셨죠? 맞아요. 알겠습니다. IQ 100점. 네. 알겠습니다. 100점. 자, 구본식님께서 오프닝 벨에 이어서 2호 동시호가 마이너스 10%. 왜 그러냐 무섭게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만큼 네. 오늘 제가 우리 그 반도체 아저씨한테 GPU 컨퍼런스랑 반도체에 대해서 한번 AS 중간에 AS를 좀 해달라라고 말씀을 하셨더니 이미 벌써 다 얘기를 하셨다고. 많은 사람들 알고 있으니까. 그래요? 코파일럿 마이크로소프트의 그 코파일럿 이벤트 데이 오히려 그거 새롭게 마이크론 실전 나올 때 21일 날 여기 오프닝 벨에서 했어요. 아, 기억나요. 했어. 했지 했지 맞아. 그럼 이렇게 구본식님처럼 마이너스 20% 뭐 이렇게 되는 분들은 네. 어떡해요? 아니 저번에 얘기했잖아. 종목이 지금 막 혼자 종목 갈 게 아니고 네. 기업 밸류업 가고 반도체도 네. 어느 종목이 빠지고 올라갈지 모르기 때문에 이거 이렇게 한 종목 몰빵했다가는 큰일 날 수가 있다. 네. 큰일 나는 게 딴 게 아니고 엄청 깨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래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알겠습니다.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무리님이 오프닝 배 열심히 들었는데 힘든데 네.
그래요. 그래서 또 제가 그 앱을 더 재밌게 해드릴게요. 한 마디도 들고 왔거든요. 오, 이따 보시면 딱 느낄 거예요. 어, 이거 딱 난데? 약간 이럴 수 있어요. 오늘 체감적으로 힘든 거는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사실 포트에 반도체가 많으실 거예요. 왜냐면 그동안 AI 반도체가 지금 뭐 2월부터 해서 3월까지 이끌어 왔기 때문에 많을 수밖에 없는데, 개별 종목으로 봤을 때는 그때 힘을 내던 종목이 지금 못 내는 종목들이 많고, 또 상투에서 잡으신 분들, 아, 이제라도 사야 되나 하시는 분들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런 분들은 지금 대비했을 때 10% 20% 떨어진 분들도 계실 거란 말이에요. 맞아요. 그래서 힘든 것 같은데 잠시 후에 우리 김장현 본부장님한테 한번 여쭤보도록 하고, 자, 3시 25분 지나고 있습니다. 하창원 본부장님, 마감 전에 시황 상황을 짚어주신다면요? 네, 일단 뭐 이제 오전과 비교했을 때는 상승 종목수가 조금 일부 늘었다라는 거,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는 차익순 매수가 좀 많이 늘어났어요. 장 초반 대비했을 때. 그래서 이제 선물과 관련된 어쨌든 좀 포지션의 움직임이 좀 일부 있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오늘 또 개인이 또 엄청나게 팔았거든요. 7,764. 이 정도 되면 누적 순매도가 20조가 되지 않을까. 곧 다가오거든요. 20조. 네, 네, 다가와요. 그럼 11월에. 개인 잘한 거예요? 잘하고 있죠. 아, 잘하고 있어요? 네. 그래?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왜 이렇게 나 온도차가 느껴지지? 그러니까. 추워? 잘 모르겠네. 지수는 계속 가는데. 나라에 물어? 네. 아, 추워요? 아, 나 왜 덥지? 개인은 잘하고 있다. 네, 그래서 뭐 나름대로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수급 갖다가 열심히 돌릴 수도 있고, 이제 뭐 사실 미국장 갔어도 뭐 사실 나스닥 지수 계속 좋았잖아요. 그러니까 뭐 일본 갔어도 그렇고 뭐 미국 갔어도 그렇고 이 자금을 그냥 갖고 있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뭐 비트코인을 했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부분에서 지금 어딜 가든 다 고가예요. 그러니까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요, 비트코인 최고가, 금 최고가, 그러네, 은도 지금 튀겨요. 은도 지금 막 슈팅 나오고 있어요. 주식도 막 다 신고가 막 이러잖아요. 그래요. 네, 그러니까 어딜 가든 지금 약간 행복하다. 그래요. 아, 근데 이제 그런 건 있죠. 좀 이렇게 우리나라 장에서는 좀 이렇게 집중을 못 받은 쪽은 오히려 2700이 아니라 한 2400 느낍니다. 그래서 좀 스트레스 받으시는 분들도 확실히 있을 거고. 그러니까 수급에 집중을 받는 산업군을 갖고 있으신 분들은 지금 이렇게 막 다 이렇게 입이 귀에 걸리신 거고, 그게 아니신 분들은 굉장히 좀 피곤하고 막 짜증나고 지수 올라가는데 안 올라가 막 스트레스 받고 막 다 부숴버리고 싶고 약간 이런. 네, 그런 지수 상황. 내에서도 빈부격차가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죠. 빈부격차로까지 하면 너무 슬프니까 그렇게는 하지 말아요. 저 그저 얘기했잖아요. 그건 받아들여요. 받아들여요. 30년 전부터 앞으로 계속 그럴 거니까. 30년 동안 계층 사다리. 앞으로 30년이요? 아, 너무 지난 맞다. 30년 동안 빈부격차의 속도보다 앞으로가 더 커질 수 있다고 저도 그렇고 동의합니다. 그럼 지금부터라도 고쳐서 부 쪽으로 가면 이제 아침에 빨리빨리 움직이는 중에 빨리빨리 움직이는 게 방송을 많이 해야 돼. 그래야지 뻥튀기해서 하지. 방송 많이 해야 된다. 뭐야 그게. 자, 알겠습니다. 지금 아니 아, 내가 입 꼭 다물고 있으면 조용해지네. 무슨 얘기하고 있었죠? 아무튼 네, 시장 좋습니다. 네. 개인이 잘하고 있다. 개인 잘하고 있다. 아, 맞아요. 수급 얘기하고 있었죠? 네. 아니, 그, 지금, 마감이 한 1분 30초 남았으니까, 네네. 데니안 데니 형님께서 막판에 패드기 치는 거 아니야? 막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요것도 어떻게. 2분 남았는데 어떻게 알아? 1분 남았는데. 오늘 선물 없이 진짜 그렇네요. 맞아요. 1분 남았는데. 그래서 시간에까지는 그거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전거래라도 장 끝나고 일부 조금 뭐 한 최대 5천억까지인가 아마 좀 변동성이 있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네. 그렇게 변동성은 또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좀 체크를. 동시호가에서 사고 팔고 하지 마세요. 그거 갖고 먹으려고 살라 그러고 저기 팔라고 하고 그렇게 하면 안 좋아. 아, 보통은 동시호가 때선 파는 게 아니라 삽니다. 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올라갈 때 이렇게 사면 누가 팰 수도 있으니까 동시호가 때 많이 사지 말라고 많이 사지 말라고. 그래도 살려면은 그 점심 딱 먹고 2시 이전에 결정을 놔야 돼. 그 다음에 끌어올리는 거니까 그건 내일 토해낼 수도 있거든요. 네. 2시 이후에 올라간 거는. 네. 그 얘기 하고 싶은데 전달할 방법이 없어. 한 30분에 보면서. 알겠습니다. 외국인은 코스피 200 선물 8천억 정도 사고 있고, 그 정도. 거래소에서 1,600억, 기관이 거래소에서 6,300억 사고 있어서 거래소에서는 오늘 거의 한 8천억 넘게 네. 순매수가 좀 들어온 상황. 선물도 8천억 플러스니까 뭐 막판에 뭐 패대기 치고 막 이러진 않겠죠. 네네. 오늘 선물 그 그래프도 보면은 좀 네. 일정합니다. 외국인이 매수를 쭉 끌고 갔고 그리고 제 거래소에서도 쭉 끌고 가서 사실은 뭐 이변이 있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자, 장 종료 20초 전이 남았고요. 네. 지금 오늘은 우리 방송의 테마 시황을 보면서 다음 주를 좀 미리 오늘하고 내일하고는 클로징벨에서 준비해보는
그래서 오늘 준비해서 내일이라도 어떻게 액션을 좀 취할 수 있도록 좀 그런 준비를 하는 게 저희의 목표입니다. 자, 장 종료 땡땡땡땡 했고요. 코스피 네. 코스닥 지수가 들어오고 있는 상황, 그리고 수급도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요거는 아직 집계가 되려면 조금 기다려야 되는데. 제가 약간 했는데 이번 오늘 나온 거 중에서 제가 꼭 얘기하는 건 네. 리포트를 쭉 소개시켜 드릴 거예요. 리포트 설명 안 하고. 볼 리포트가 엄청 많이 나왔어. 오. 네. 아, 오전에 얘기한 거 말고도 오전에 뭐 내가 뭐 했지? LG도 얘기하고 하나마이크론 몇 가지 얘기했잖아요. 네. 그 말고 들어서 보니까 엄청 많더라고. 그래서 오늘 가져온 거 그거 나중에 한번 보여드릴게요. 오늘 한마디 안 하고 그걸로 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어떻게 마감됐는지 확인해 볼까요? 코스피는 0.75 와. 상승하면서 2713, 코스닥은 0.37% 하락하면서 886선에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변은 없었어요? 이변이 있었습니다. 있었어요? 프로그램 비차액 순매수 지금 엄청 늘어난 것 같아요. 제가 잘못 본 거 아니죠? 지금 7,900억으로 바뀌었는데 주가 지수는 그렇게 크게 변동 없었습니다. 음봉 하나 마지막에 분봉으로 뜨긴 했는데 크게 의미 없어요. 이거 마지막에 엄청 당겼는데요. 프로그램 비차액 플러스도 돌았고 그렇죠? 뭐, 아 주식 선물 외국인이 선물 더 올라왔어. 그러니까 선물은 외국인 선물은 좀 한 1200억 팔았고요. 프로그램 비차익 그러니까 비차익 순매수가 엄청나게 많이 늘었어요. 요거는 좀 체크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이건 어떤 네. 기관이 좀 그러니까 들어왔네요. 포지션이 그러니까 선물에서 롤오버 하면서 이제 수급 땡기는 게 프로그램 비차익이 들어오면서 지수 상승을 좀 끌어왔거든요. 근데 요게 좀 집중적으로 들어왔었던 게 PBR 저 PBR 관련된 기대감이 강해질 때부터 이게 좀 강하게 들어오면서 포지션 유지를 좀 해 줬거든요. 네. 근데 최근에 많이 빠졌었잖아요. 거의 1조 정도 빠졌는데 와, 들어왔네, 진짜. 오늘 막판 엄청 들어왔어. 이거는 추가적으로 좀 땡기겠다라는 좀 흐름이 본데 수급이 막판에 엄청 들어왔기 때문에 이야. 너무 놀라지 말아요. 왜? 지금 엄청 많이 이거 엄청 많이 들어온 거예요. 네, 엄청 많이 들어온 거예요. Just starting. 이제 시작이라고요? Just starting. 와 그래요? 요거 한번 PD님 보여주실 수 있으면 막판 엄청 들어. 진짜 선물 옵션 동심하기는 롤러코스터구나. 롤러코스터 보이시죠? 네. 수급이 거래소에서 확 변했습니다. 외국인이 아까 크루징벨 말고 오프닝 벨에 안 들어오신 분들은 오전에 제가 커멘트 못 들었을 거야. 네. 은행주를 30%까지도 실을 수도 있다라고 네. 얘기했던 거 들으셨어요? 네. 오늘 아침에 만약 샀으면은 오늘만 가지고도 엄청 먹었지. 알겠습니다. 자, 외국인이 6,200억 플러스로 들어왔고요. 기관이 2,000억으로 좀 내려가기는 했지만 막판에 이렇게 수급 변동이 좀 있었다는 거 좀 말씀을 드리겠고 코스닥은 뭐 변화 없고. 네. 네. 선물, 요구, 거래소에서 땡겼습니다. 네. 와우. 알겠습니다. 와우. 어쨌든 와우다. 자, 더 늘어났네요. 비차익. 그러니까 8,800원. 이거 나갔던 거 다 들어왔어요, 한 방에. 코스피가 네. 지수로 보면 와. 네, 지수도 그래서 0.94까지 그러네요? 올렸잖아요. 네, 그러니까, 2718. 네, 막판에 네. 확 들어오면서 이 수급 왕 들어오면서 진짜 왕하고 올라갔네요. 네. 왕하고 올라갔습니다. 왕하고 네. 올라갔습니다. 2718. 0.94% 상승. 야, 아, 이거는 좋다. 저 PBR 시동 다시 걸 수도 있겠네요. 이런식으로 가면 지수가 진짜 크게 좀 상승이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이러면은 네. 뭐 현금해 놨던 자금들 뭐 단기적으로 물론 이제 그 슈퍼 주총이 크니까 네. 그거는 조금 보시면서 사실 좀 트레이딩 하시기에는 굉장히 또 좋은 흐름이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예, 수급이 이렇게 다시 든든하게 들어와 주면 최근에 좀 수급 이탈 뭐 외국인도 지금 보시면 어제까지만 해도 누적으로 단기간에 팔았던 게 8,000억까지 줄었는데 네. 3,000억 들어오고 오늘 6,700억 들어오면서 1조 턴 거 다 들어왔잖아요. 우와. 그러니까 현물도 다 들어오고 프로그램 비책도 1조 나갔는데 어제 오늘에서 거의 다 돌아왔기 때문에 수급 이탈 또 없어요.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은 또 든든하게 이제 배팅이 돼 있으니까 또 고 가는 거죠. 나머지 포지션들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계속 끌고 가는 거고 그다음에 나머지 부분에서는 이제 뭐 자금 가지고 이렇게 뭐 트레이딩 하셔도 되고 아니면은 또 이런 슈퍼 위크에서 이거 좀 중장기적으로 좀 더 수급 계속 들어오는 쪽 그런 산업군들 들어가셔도 되고 좀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하실 수 있으니까 네. 뭐 탄력적으로 비중 조절하시면서 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좋네요.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마무리가 되는 오늘 3월 14일 목요일 네. 장 좀 디테일하게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하창호 본부장님 준비하신 시황 들어본다면요. 네,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마지막에 프로그램 비차익 순매수 정말 엄청나게 들어왔고요. 외국인도 엄청나게 들어오면서 포지션 굉장히 좀 강해진 흐름. 근데 이건 오늘 뭐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이거 뭐죠? 이 이제 스튜어드십 코드 요거 네. 7년 만에 개정하면서 이제 좀 기대감이 굉장히 확대가 된 것 같아요. 사실 뭐 그런 얘기도 있긴 있었거든요. 이제 저 PBR 좀 방송 이제 주력으로 많이 하시는 분들이 뭐 3월 안에 분명 뭔가 나올
거다라고 얘기가 나왔는데 요 개정된 얘기 나오면서 사실 5월까지 모멘텀으로 가면 좀 더 길어지지 않을까라고 봤는데 네. 그거에서 약간 좀 변화가 나오면서 오늘 좀 오늘 뭐 지금 금융주 되게 좋았고 자동차도 좋았고 뭐 그런 흐름들이 유지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쪽으로 좀 수급이 쏠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주총에서의 뭔가 이런 기조가 기대감에서 조금만 부응해줘도 굉장히 좀 활활 타로는 좀 그런 흐름이 나타날 것 같아요. 그래서 거래소에서 거래대금이 최근에 9조까지 쪼그라들었는데 네. 이게 오늘 13조까지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거래대금도 엄청나게 늘어오고 수급적인 부분도 집중이 되고 있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반도체 부분이 아니라 제가 이제 외국인 수급이 반반 치킨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AI 반도체 반, 저 PBR 반이었는데 지금 요쪽에서 또 강력한 수급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반도체가 좀 쉬어도 요 저 PBR이 좀 세지면 좀 일부 랠리는 좀 유지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네. 대신에 이제 좀 상승 종목수와 하락 종목수 좀 어느 정도 변화인지 보셔야 돼요. 지금 ADR 기준으로 봤을 때 코스피 코스닥 다 70대 중반이에요. 70대 중반까지 좀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 폭 자체가 좀 바뀌는 75 이하면 이제 과매도라고 좀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좀 체크를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이제 거래소에서는 개인이 8,400억 팔았고요. 외국인 기관 양매수로 전환이 되면서 굉장히 좀 수급 강했고 이제 코스닥은 조금은 쉬어가고 있죠. 아무래도 이제 저 PBR 쪽으로 부각이 되면 코스닥도 영향을 받겠지만 아무래도 거래소가 조금 더 강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의 좀 강한 기조가 나타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원달러 환율이 근데 조금은 높아진 게 좀 거슬리긴 합니다. 1317원까지 올라온 상황이고 뭐 지수 자체는 뭐 어쨌든 굉장히 강하게 마무리가 됐다로 정리 드리겠습니다. 오케이. 원달러 환율은 외국인들이 네. 만약에 그 저기 이 수급에서 배팅을 했다 그러면은 그것 때문에도 올라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지금 단순히 올라가는 거라면은 이슈가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그렇게 무서워할 건 없다. 금리를 미국이 금리를 다시 올린다든지 다음 주에 네. 3월 20일 날 전도표가 만약에 세 번이 아니고 두 번이다. FOMC 때. 네, FOMC 때. 그러면은 그리고 나서 원달러 올라가면은 그러면 안 좋죠. 그래서 그것이 내가 봤을 때 가장 유일한 이번 달 말까지 버틀넥이 될 소지가 있는 정도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반도체 아저씨는 FOMC가 더 중요한 이슈다라고 보고 계시더라고요. 네. 그거 아니면은 2,800까지 바로 갈 수도 있어요. 와, FOMC 없으면 없으면 그냥 갈 수도 있어요. 잘못하면 반도체까지 다음 주 중에 만약에 그 뭐지 양방으로 있는 이슈가 좋게 붙, 근데 좋게 붙더라도 아까 말한 그런 것들이 하면은 네. 속도는 가다 말라 하겠지. 그렇죠? 오케이, 알겠습니다. 티끌모어드 입김불명 나락형님께서 네. 민준아 너 2700 찍으면 삭발한다는 거 약속 지켜라 했는데 2700이었습니까? 이거 아니잖아. 2700이었죠. 에이 무슨 2700이었죠. 난 무슨 얘기 안 했어. 아 어떻게 2700 가는데 삭발을 합니까? 또 3000 얘기하려고 그러죠? 3000이면 몰라도. 다 줄게요. 2850 어때? 네? 2850. 2850? 네. 2분기 내로. 괜찮다. 좋은 베팅이지. 2850 2분기 내로. 두 분이서 삭발 뭐 우리끼리 여기도 같이 해야지. 저희도 안 하고 싶은데. 아, 고민해 볼게요. 나락경 님. 고민해 볼게요. 너 2700이라고 그랬나?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만큼 시장이 좋아지고 시장이 있는 좋으니까 거니까. 기분 좋게. 네, 기분 좋게 삭발하면 네. 되죠, 뭐. 자, 우리 하창훈 부장님 네. 시황 계속 들어본다면요. 네. 섹터로 갈까요? 아, 네. 뉴스 네. 뉴스. 아 그래요. 섹터부터 섹터? 네, 섹터부터 보시죠. 예. 뭐 시작 뭐야? 좋으니까. 네. 오늘 왜 이러는 거야? 오늘 뭐라 하는지 알아? 가면서 방송 여섯 개래. 아니 그러면은 하나하나 잘 해야지. 여기서 옳다고 있으면 어떻게 해? 아니 잘 아니 열심히 하기가 어려워. 잘 하고 있어요. 아니 근데 방송이 많이 편해지신 것 같은 게 옆에 거의 집처럼 쓰레기들이. 아 그게 아니라 오늘 좀 급하게 뛰어와가지고 제가 쓰레기를 올려. 코 한번 풀고 커피 한번 타 먹어 쌍화탕 먹어서 버려. 근데 오늘 화이트데이인데 뭐 좀 챙겨서 오시지. 아 화이트데이 어디 있어? 어디 있어요? 남자가 주는 거 아니에요? 여자가 주는 거지. 아 근데 오늘 되게 기분 좋은 일이 있었어요. 제가 오늘 네. 마카롱을 받았는데 보노보노가 박혀 있는 거예요. 누구한테? 아니 여자한테? 방송 작가님한테. 아니 결혼하셨어요. 어? 더 이상한데? 뭐 이상해 그걸 줄 수도 있지. 뭐라 하지 마요. 가정이 있는 곳이에요.
위험한 발언 하시면 안 돼요. 아, 안녕하세요. 고맙습니다. 그 매경은 수 화이팅. 엔비디아 화이팅. 아니요. 니다 반갑습니다. 아, 저희 장례 정리가 필요할 것 같아요. 일주일 왔으면 꺼내서 자랑하려고 했는데. 나도 아침 방송 일주일 하니까 정신 없어서 나도 그냥 모르겠어 이제. 그냥 아니, 많은 분들이 너무 정신없다 하셨는데 진짜 다 각자 할 만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시장이 원래 지금 이렇습니다. 반도체 담아 놓는 거 다 지 따로 놀고 또 올라가는 종목은 사실 오늘 조선이 좋았거든. 근데 조선 담은 사람 누가 있어? 조선 최근에 방송 10번 하면 몇 번이나 얘기합니까? 누가 답기 담았지. 그러니까 오르는 거 오르는 거지. 많은 그러니까 사람이 얘기 안 했을 뿐이지. 오히려 오른 종목들은 그대로 계속 올라가고 있어서 부담됐거나 혹은 시장의 중심은 좀 아니었거나 혹은 약간. 조금 마이너 종목들 이런 애들이 올랐지 막 대박 종목 막 제약 바이오에다가 무슨 뭐 반도체에다가 2차 전지에다가 이게 쭉 끌고 가는 장이 아니니까 맞아요. 지수랑 좀 체감이 좀 온도차가 그러니까 있지. 그러니까 믹스를 잘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반도체 아무나도 그렇게 많이 하면 안 되고 2차 전지 하면 안 되고 그렇죠? 네. 기업 금융 이러서 골고루 하지 않으면은 이럴 때 뒤통수 맞아. 맞아요. 그러니까 1%까지는 쫓아 못 가더라도 0.8%는 가야 되잖아요. 네. 믹스를 안 한 것을 그렇게 하는 방법은 없어요. 네. 자, 오케이. 알겠습니다. 3시 40분 지났으니까 여러분 네. 제가 정신 잡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정신없지 않게. 정보? 맞아요. 알맹이만 제가 뽑아서 쏙쏙 입에 넣어드릴게요. 지금 집주소님이 아주 좋은 멘트 해주셨어요. 제가 조선주 얘기했다고 탁 집어주시네요. 알겠어. 빨리 네. 시작하세요. 정리하려고 하면. 정리하려고 하니까요. 고맙습니다. 네. It's for you. 자, 고맙습니다. 자, 주빌리 초콜릿 PD님이 저한테 이렇게. 아, 뭐야. 아, 손절 한번 하고. 네, 아, 정리. 자, 이거 하연 씨 화이트데이라고 우리 PD님이 주셨습니다. 와, 잘 먹겠습니다. 아, 아주 잘 기억하고 계셨군요. 방송 자체가 정신이 없네요. 정신 없네. 정신이 없네. 정리한다고 정리했더니 갑자기 회의 끝난 PD님이 들어가셔가지고 하연 씨한테 초콜릿 주고. 네. 원래 이런 분위기입니다. 네. 대판이에요. 여러분. 지금 조선주 얘기했다고 해제 한번 하셨는데 네, 그만하시고 상승 섹터부터 자 볼까요? 상승 섹터 갑니다. 네, 여러분 집중해주세요. 싹 정리해 드릴게요. 네. 네, 이제 오늘 바이오 쪽에서는 일단 HLB를 필두로 강한 흐름들이 나타났는데 사실 전거래에 좀 지라시가 있어서 네. 바이오 쪽에 수급이 확 들어올 때 조금 이제 안 좋게 만드는 영향을 줬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에서 오늘 조금의 이런 반등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뭐 전반적으로 HLB 관련된 종목군도 굉장히 강했고요. 뭐 장중에 뭐 알테오젠이나 이런 쪽 좀 시세 분출을 하려고 했는데 일부 좀 차익이 나왔다라는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말씀 주신 것처럼 오늘 조선주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조선주 같은 경우는 이제 미중 갈등에 따라서 좀 이벤트가 부각이 됐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원래는 이제 반도체 원조 규제를 하고 그 다음에 바이오 규제를 했잖아요. 네. 근데 이제 철강 쪽에서 이제 이벤트가 좀 생겼습니다. 뉴스 보면서 이따가 좀 말씀을 드리긴 하겠지만 거기서 이제 항의를 하면서 바이든이 표심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게 그럼 철강 쪽의 후판 얘기로 연결이 되면서 그럼 조선업에 대한 규제를 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가면서 이제 조선주가 그러면은 반사 수익을 얻겠다라는 스토리로 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요게 전제는 조선주가 영업이익이 흑자 전환 얘기 있고 네. 일단 공급자 우위로 좀 전환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 또 이제 이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 신재생선, 그 재생선 관련된 부분에서의 모멘텀이 좀 부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거기다 플러스 알파로 그러면은 굉장히 좋을 거다라는 발언들 그리고 장중에 뭐 이런 좀 텔레그램이나 이런 데에서도 중장기적으로 좋은 모멘텀이 될 거다라는 게 또 쭉 돌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수급이 굉장히 좀 강력하게 쏠렸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오늘 반도체는 좀 쉬어갔지만 뭐 이런 전력이나 에너지 부분에 대한 문제는 계속적으로 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변압기 관련된 종목군들 여전히 좀 불을 뿜어줬고요. 네. 또 이제 이쪽만 가는 게 아니라 최근에는 뭐 이제 에너지를 생성하는 쪽, 뭐 한국전력이라든지 뭐 원전 쪽 두산 에너빌리티 전기. 이런 종목군, 예, 전기 쪽 그런 쪽도 같이 움직였고, 그다음에 또 오늘 일부 전선주들도 좀 같이 움직이긴 했어요. 근데 이제 그거는 이제 자체적으로 자금 조달하는 이벤트가 좀 부각이 되긴 했는데 만약에 이게 전선까지 연결이 되면 조금 더 이제 구리라든지 기타 부분으로 이벤트가 생길 수 있는데 오늘 구리 쪽에서 구리 관련된 종목군들도 오늘 급등이 일부 나왔었거든요. 네. 장중에 다 이제 낙포 말아 올라가긴 눌리긴 했는데 그것도 이제 중국 쪽에서 이런 구리 생산에 대한 좀 감소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장중에 좀 같이 급등이 나왔다는 점. 그래서 충분히 다른 쪽으로 이렇게 수급이 순환매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변압기를 필두로 뭐 에너지주들 좀 관심 있게 보셔도 좋을 것 같고 이게 연속적으로 뭐 이런 전선 쪽으로 가면 구리 관련된 종목군들
트이니까 네. 그런 것까지 좀 한번 수급을 연결적으로 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로봇 같은 경우는 이제 엔젤 로보틱스 상장 이제 일반 청약을 하고 있어요. 근데 네. 기간의 수요 청약이 굉장히 좋아서 공모가 상단을 좀 돌파한 2만 원으로 좀 확정이 됐거든요. 흥행이네요. 이게 흥행이 되다 보니까 뭐 KRIN 시스템 오늘 좀 급등이 나왔고요. 그러다 보니까 뭐 두산 로보틱스, 레인보우 로보틱스 이렇게 좀 움직임이 나타났고 또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전거래일에 감속기 국산화 얘기가 있었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또 수술용 로봇을 실질적으로 한다라는 기사들도 좀 일부 나타났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모멘텀이 일부 좀 부각이 됐고 요 이제 엔젤 로보틱스가 이벤트가 되는 것은 전거래일에 LG전자가 베어 로보틱스에 대한 이제 투자를 했는데 엔젤 로보틱스의 2대 주주가 LG전자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로봇 쪽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미용 의료기기 굉장히 좋았습니다. 사실 전거래일에도 굉장히 강했는데 뭐 비올에 대한 리포트도 상당히 나타났고요. 근데 이제 뭐 소송권에 대한 부분에서 추가적인 모멘텀 충분히 나타날 수 있는 점 그리고 주요 지역에서의 뭐 수출 확대와 또 뉴스가 많이 나온 게 최대 실적 경신에 앞으로의 점유율이 확대가 되면서 이런 미용기기에 대한 외형 성장이 좀 추가적으로 나올 수 있다라는 얘기들이 나오면서 오늘 미용 의료기기 좀 강했고요. 또 유가 같은 경우는 이벤트가 두 개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우크라이나가 드론 공격을 좀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런 좀 생산에 대한 일부 문제가 있었고 또 이제 미국의 에너지청에서 유가에 대한 이런 이제 잔류량들을 좀 발표를 했는데 그게 좀 줄었어요. 그래서 두 가지 이슈가 좀 부각이 되면서 유가는 좀 강력하게 좀 조정 상승이 나타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네. 또 오늘 유리기판 전거래일의 네. 유리기판 관련된 종목군도 굉장히 강했는데 오늘 또 선익시스템 또 장중 상한가 가면서 이런 반도체 쪽에서는 일부 종목군들 좀 순환매가 돌았는데 종목군이 좀 제한되면서 움직인 것이 좀 특징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움직임이 나타났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하락한 섹터로 갈까요? 네, 하락한 쪽은 대부분이 이제 반도체와 연관되어 있는 쪽이 다 조정이 나왔습니다. 뭐 뉴로모픽, 뭐 CXL, 뭐 반도체 소켓, 뭐 HBM, 뭐 이런 쪽에서 다 조정이 나타났고요. 이게 문제야 지금. 엔터, 화장품, 인터넷, 그러네. 반도체 하드웨어, 반도체 소프트웨어 HBM, 다 떨어졌어. 그리고 오늘 그 하락폭이 좀 컸습니다. 8%, 네, 맞아요. 많이 떨어진 건 8%, 10%짜리도 있고, 뭐 대부분은 한 2, 3%에서 5%는 떨어졌으니까 네. 당연히 체감은 안 좋겠죠. 많은 그런 분들이 부분이, 들고 계셨으니까. 네. 그런 부분에서 하락 섹터가 저렇게 포진되어 있다는 거.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AI 소프트웨어 이런 쪽도 좀 움직였고요. 게임주에서는 사실 오늘 이슈가 두 개가 있었어요. 네. 데브 시스터즈가 장중 급락을 했는데 요게 뉴스를 제가 해놓긴 했는데 또 시간 지나니까 이게 뭐 아니다 잘못된 정보다 요즘 지라시로 인해서 좀 부정적인 피해를 받는 기업이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뉴스를 조금 좀 정말 좀 저명한 데가 아니면 좀 인터넷 뉴스는 걸러서 보실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일단 생각은 개인적으로 좀 들고요. 관련된 법안도 좀 강해져서 이렇게 안 하겠고 왜냐면 당장 매도하면 손실을 보잖아요. 네. 어쨌든 데브 시스터즈 같은 경우 크래프톤 같은 경우는 이제 배틀그라운드 인도 쪽에서의 좀 이벤트가 있다라 하는 이게 중지가 될 수 있다라는 부분들이 장중 뉴스로 돌면서 급락이 한번 나타났고요. 그다음 오늘 위메이드가 또 급락이 나왔습니다. 네. 근데 이제 위메이드 같은 경우는 이슈가 두 개가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코인 가격이 급락한 게 좀 가장 영향을 크게 주지 않았나 싶어요. 위미스 가격이 좀 장중에 굉장히 많이 낙폭이 나타났거든요. 비트코인 가격은 좀 어느 정도 유지가 됐는데 뭐 1억 400만 원 이상 유지가 되고 있거든요. 오늘 상승을 하고 있는데 네. 위믹스 쪽에서 좀 많이 빠지다 보니까 그게 이제 좀 부정적인 영향 으로 반영이 된 것이 아닌가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어제까지만 해도 나이트글로 잘 흥행하고 있다라는 게 올랐잖아요. 그 위메이드가 두 개 있잖아요. 코인 쪽이랑 이제 게임이랑 같이 있는데 코인 쪽 위믹스 코인 자체가 좀 박살 나다 보니까 거기서 좀 이제 이 게임과 관련 없이 좀 이벤트가 터진 것 같습니다. 코인 쪽에서. 네. 뭐 대표 사태 설도 있어요. 네, 저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두 개라고 말씀을 드렸죠. 오케이. 네. 알겠습니다. 특징주로 넘어가요? 네. 네, 뭐 코인 좋은데, 네, 아무튼 코인 좋다고요? 코인 잘 가고 있어요. 네, 비트코인. 네, 일단 그러니까 요거 한번 정리를 할게요. 주니어 주님께서도 코인 좋다면서 계속 간다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저희가 매일 방송을 하니까 그렇죠. 사실 저도 진행하면서 조율을 잘 해야 되는 게 주식이 매일 오를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네, 코인도 물려가지고 저도 이제 사가지고 한참 마이너스였어요. 한참. 근데 이게 계단식으로 올랐다가 또 올랐. 또 마이너스로 들어갔다가 또 올랐다 이러는 거니까 스토리에
본질적인 훼손이 없고, 그렇죠. 내가 네. 내가 생산하는 가치의 본질적인 훼손이 없으면 그대로 가는 거고, 만약에 얘기를 들었을 때 요거는 내가 생각했던 거랑 좀 다른 미래 비전이 펼쳐지는데 싶으시면 그때 전략적인 선택을 또 하시면 되는 거고. 그렇죠. 네, 맞아요. 그래서 매일매일 이렇게 뭐 희비가 엇갈릴 수는 있다는 거. 그리고 좀 연속성 있게 말씀을 드리긴 했거든요. 우리가 현물 ETF 전부터 말씀드렸으면 거의 4천만 원, 5천만 원 때부터 네. 좋다 막 계속 뭐 제가 투자하고 있는 것도 말씀드리고 어쨌든 그런 얘기가 좀 있었거든요. 해서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 장중 특징주로 넘어가면 근데 특징주 넘어가기 전에 넘어가기 전에 반도체가 많이 빠졌잖아요. 반도체 빠졌어요. 그리고 외국인이 많이 들어왔잖아요. 그리고 저 PBR주 가치주들이 많이 올라와줬잖아요. 오늘 많이 올랐어요. 네네. 그럼 반도체는 많이 올라서 지금 오늘을 쉬었다 해도 이게 어느 정도 또 더 쉬고 아니면 이 수급이 이 자금이 다 저 PBR주 그쪽으로 또 옮겨갈 수도 있고 그거는 내가 얘기합니다. 될까요? 그 오프닝 벨 때 우리 네. 반도체 아저씨가 말씀을 해주셨어. 계속 말씀 똑같은 질문하면 네. 짜증내시니까 내가 대신 답변합니다. 네, 답변해주세요. 자, 우리 김장현 본부장님의 포트에 변화가 있습니다. 저 PBR주의 퍼센티지가 더 올라가요. 올라갔어요? 반도체의 퍼센티지는 조금 줄어요. 그래서 일단은 다음 주에 FOMC 있고 네. 그 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의 그 AI 이벤트 있고 마이크론 실적 있고 또 GPU 컨퍼런스 뭐 이런 것들이 네. 있기 때문에 일단은 다음 주에 반도체는 위로 가든지 아래로 가든지 변동성이 커질 것이다. 그래서 만약에 만약에 반도체가 쉰다면 어차피 저 밸류업 프로그램이 갈 거기 때문에 이거를 지금은 늘려놓는 게 좋지 않을까. 깔끔하죠? 네, 맞습니다. 네, 오케이. 오늘처럼 많이 올라갔어도 조금 더 늘려놔도 된다. 이것도 하나 오늘 추가해도 되나요? 많이 빠지고 나서 지금 이제 오늘 판다 내일 판다 그건 늦었어 이미. 아침에 오늘 오프닝 멘트 듣고 바로 했었어야 돼. 아 이거 어떡하냐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장은. 우리나라 장은 그렇습니다. 네. 아침에 내가 그랬잖아요. 속마음 내가 만약 투자한다면은 은행주 중심으로 해가지고 오늘 30% 포트 넣는다 그랬어요. 맞아요. 없더라도 오늘 아침 시작할 때부터. 현대차나 이런 것보다는 네. 은행이나 뭐 그런 쪽이 더 나은 것 같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보노님의 의견도 짧게 들어볼까요? 저는 자동차 괜찮게 생각합니다. 네, 왜냐하면 그 현대차 기아는 좀 사실 수급에서 좀 물음표가 있긴 했는데 현대차 같은 경우는 외국인 수급이 진짜 정말 막 슝 하고 들어와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뭐 금융주도 당연히 그 저 PBR에서 이벤트가 될 수 있지만 저는 뭐 자동차 결국에는 PBR에서 ROE로 넘어가면 ROE 쪽에서 자동차를 빼고 얘기할 수가 있을까? 근데 제가 듣고 싶은 거는 이거예요. 반도체를 줄이고 잠시만, 네, 질문 먼저. 반도체를 줄이고 저 PBR을 늘리는데 동의하시냐 이 말. 그건 동의한다고 얘기하셨지. 반도체를 줄이고 일부 줄이고 저 맞춰요 얼타잖아. 반반. 근데 저는 약간 이상한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반도체는 그 이제 GTC 앞두고 이제 어디로 튀길지 모르잖아요. 왜냐하면 삼성이 어떤 발표를 할지 모르고 어떤 뉴스가 나올지 모르니까 일단 수급이 좀 강했었던 쪽, 좀 올라갔던 쪽에서 일부 차익을 하고 약간 뭐 한 3보 4보 전진을 일부 후퇴 느낌. 저는 엔비디아가 지금 이렇게 막 쉽게 꺾일 거라는 생각이 안 들거든요. 그 똑같은 게. 네. 엔비디아 1200불, 1500불 간다고. 네. 가는데 그렇죠. 한 발 갈 수 없으니까 때문에 쉬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외국인들이 보면은 반도체나 이런 거는 트레이딩하고 아니면 저기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걸 알기 때문에 그렇게 해요 걔네들도. 근데 한국에 대해서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은 그게 은행이 됐던 아니면 자동차가 됐던 그쪽은 추세적으로 들어올 거라고 제가 확신 있게 말씀드리기 때문에 그쪽 비중을 이제 더 늘펴도 괜찮고 반도체 많이 먹었으면 일부 이익 실현해서 비중을 좀 줄여도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민트님께서는 오늘 많이 빠졌으니까 네. 다시 또 내일은 어떻게 하냐 이러는 거잖아요. 하루하루 그걸 말씀드릴 수는 없고 오늘 많이 빠졌다는 종목 중에서 비중을 한 종목에 10% 하지 말고 반도체 토탈로 한 20%는 괜찮아. 근데 워낙 많았으면 내가 만약 30% 갖고 있었다 그러면 오전에 바로 시작하자마자 팔고 스위치해가지고 그게 자동차가 됐든 은행이 됐든 또 많이 오르고 많아요. KCC 뭐 삼성물산 뭐 그렇죠. LS도 있고 그런 쪽으로 해가지고 반도체보다 더 많이 빨리 바꿨다. 그리고 그 흐름은 며칠 더 갈 수도 있다. 하지만 다음 주에 만약에 FOMC가 별거 없이 넘어가면은 네. 반도체 이쪽으로 확 와요. FOMC만 별 변수 없이 넘어간다고 하면 그 반도체 상당 다시 반도체 온다. 그렇지. 근데 그거를 변동성에 대해서 일일이 제가만 여러분 방송 안 하면 그런 얘기 안 하지. 우리는
주식하는 그 저기 그 펀드 매니저는 그렇게 안 해. 어. 하지만 걔네들도 비중이 너무 많으면 그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걸 일주일에 할 수도 있거든요. 펀드 매니저는 어떻게 해요?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어. 기본 한 달 정도나 아. 한 2주치 가는데 걔네들도 비중에 돈을 많이 벌잖아요. 펀드도 많이 먹었잖아. 그렇죠? 그때 살아서 샀으면 먹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어제 오늘 정도에 아, 팔 생각들을 한다고 일부러. 아. 찝찝한 게 아니더라도 펀더멘털이 아니더라도 아. 그런 걸 기민하게 해야 되고 근데 그 전부터 들었잖아요. 그 자동차가 됐든 뭐가 됐든 들어가 있어야 된다고 꽤 네. 많이 그렇죠? 그다음에 제약바이오도 일부 들어가요. 네, 네. 지금은 반도체하고 제약바이오가 제가 만약에 모의포트 올려드린 거는 비중이 똑같아요. 그리고 아까 이 저기 기업 밸류가 훨씬 많게 가져가는 것이 맞다라고 보는 거죠. 오케이 이해했습니다. 답변이 네. 됐습니까? 네. 오케이. 자 그럼 특징주로 갈까요? 네. 특징주 오늘 근데 좀 수급이 일부러 쏠려가지고. 네. 그렇게 뭐 있지는 않았는데 일단 주주 환원 정책을 발표한 기업들이 뭐 굉장히 좀 강했고요. 일단 뭐 BL 같은 이런 뭐 특별한 개별적인 이슈가 있는 쪽이 좀 일부 강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위메이드 장중 강했는데 이제 뭐 어쨌든 뭐 위믹스 뭐 이런 가격이랑 이제 대표 사인 뭐 이런 이슈가 좀 돌면서 좀 하락을 했고 대한전선이 오늘 좀 강하게 움직였거든요. 이게 이제 주주 배정 유상증자 청약을 했는데 이게 엄청 흥행을 했다라고 해요. 오. 그래서 이 부분에서의 좀 이벤트가 좀 강하게 있었다. 그리고 꼬리를 세게 달았네요. 그쵸? 플러스 네. 25% 하다가 와우. 종가는 10% 마이너스 너무 많이 10% 플러스로 네, 너무 많이 올라가긴 했으니까. 네, 그리고 제가 좀 주목하고 있는 거는 이제 AI 소라가 어쨌든 공식 출시를 한다라고 발표를 했잖아요. 소라. 네, 그게 저는 터져 나오면 물론 이제 저번에 명 앵커가 잘 설명해 주시긴 했는데 그 보여준 거는 이제 좀 결 나중에 목표치다 약간 요런 느낌으로 설명해 주셨거든요. 어쨌든 만약에 근데 그 기대감이 처음에 출시가 된 게 우리가 활용했는데 생각보다 퀄리티가 좋다. 네. 그러면 더더욱더 막 이제 열광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AI 모멘텀은 여전하고 반도체 엔비디아가 지금 쉽게 꺾이지 않을 거기 때문에 너무 그렇게 막 지금 스트레스 받고 받지는 않으셨으면 좋겠다. 아직 끝나지 않고 왜냐 계속 올라가는 건 없어요. 좀 엔비디아도 좀 약간 쉬었다가 다시 가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약간 좀 쉬어간다라는 느낌으로 일단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영악한 사람 말이죠. 오늘 같은 날 한미반도체하고 하이닉스 삽니다. 오늘 많이 빠졌을 때 오히려 거꾸로 그 아주 기민하게 움직일 수가 있어요. 네. 비중이 원래 30% 갖고 있는 사람은 더 사지 못하지. 오히려 팔고 싶지. 그 왔다 갔다 한다고 보시면 돼요. 한국장은 안 빠집니다. 게임 끝났어. 안 빠진다. 아까 2850 나온 나는 2사분기 지나기 전에 2850 갈 수 있다라고 확률 65%를 얘기하겠습니다. 아, 그러니까 김장현 본부장님은 네. 개별적인 것보다 큰 틀에서 큰 방향에서 가기는 간다. 지수 자체가 올라간다. 2850의 가능성은 2분기 이내에 한 65% 정도. 네. 그 반도체가 못 가면은 못 갑니다. 그 아마 벨리아만 가지고는 2800, 2900 가는 건 무리가 될 수가 있어요. 되더라도 2분기까지는 안 될 수 있어요. 네. 제가 신처럼 얘기했죠. AI, 어? 신처럼 얘기했죠. 신천지요? 신처럼 얘기했죠. 아, 신처럼 얘기했다고? 그렇게 얘기해도 안 듣기 때문에 강력히 얘기하는 거예요. 아, 깜짝 놀랐네. 깜짝 놀랐네. 신천지 말씀하시고. 신천지. 신처럼. 네. 그, 뭐, 네. 아까 AI 소라 말씀하시니까, 그거 보셨어요? 그 오픈 AI에서 챗GPT5로 그 로봇 낸 거? 못 봤어요. 요거. 못 봤습니다. GPT5로. 요거. 피디님 영상이 요게 나올지 모르겠네. 요게 이제 그 네. 오픈 AI에서 그 나왔어요? 다음 주에 나온다고 하던 것 같은데. 영상은 나왔는데 나왔어요? 이게 저도 이거 풀 영상을 안 봐가지고 예. 잘 몰라요. 근데 여기 보면은 오픈 AI의 그 GPT를 로봇에다 입힌 거야. 아 입힌 거. 네. 그래서 사람이 말을 하면 챗GPT한테 말하는 것처럼 요거 한번 보여주시면 좋은데. 챗GPT한테 말하는 것처럼 로봇이 이렇게 움직입니다. 아. 그러니까 사실 움직이는 거에 네네. 있어서는 지금 네. 움직임은 거의 잡았잖아요. 네, 이런 식으로 맞아요. 쓰레기를 앞에다가 던져주면 로봇이 요 쓰레기를 보고 판별하고 아 쓰레기구나 생각하고 이거를 여기다 다시 담습니다. 담고 관절 잘 움직이는 거 봐요. 그러니까 그리고 사람 여기 필요 없다니까. 여기 사과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 남자가 나 지금 배고픈데 뭐 먹을 거 없어 하면은 앞에 거야. 있는 사과를 보고 아 이거는 먹을 수 있는 거다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집어서 줍니다. 와 이게 가짜 사과 갖다 놓으면 그걸 분별할까? 가짜 사과 갖다 놔도 분별할 것 같아요. 왜냐면 이거 만지는 뭐 촉감이나 그 강도나 이런 것들이 또 다르기 때문에. 6살짜리 이 애보다는 훨씬 나은 거네. 그래서 이렇게 집안일도 하고 이런 네. 로봇들이 좀 활성화 될 수 있다. 혼자 살기 편해졌어 이제. 혼자 살기 편해요? 아니
점점 더 그럴 거 아니에요. 더 결혼 안 하고 그럴 거 아니에요. 네네. 근데 소라도 그게 마지막에 돼야 그 우리가 본 영상대로 된다고 했잖아요. 이 로봇도 지금 네. 당장은 구현이 되지 않는 거 아닌가요? 모르겠어요. 지금 당장은 안 돼요. 근데 어쨌든 이 방향으로 가고 있다. 가고 있다. 근데 옵티머스 테슬라 옵티머스 1세대 2세대 보면은 진짜 많이 좋아진 거 그렇지. 많이 좋아졌지. 네, 그래서 뭐 제가 오프닝비 어제 얘기했어요. 오늘 얘기했지. 로봇 오늘 얘기했어요. 오늘 얘기했어. 테슬라. 아 테슬라 오늘 얘기했고 오늘 얘기했지. 로봇에 대해서는 어제 말씀을 드렸는데 어쨌든 AI 반도체가 결국엔 전 로봇으로 연결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연결되기 시작하면 또 엄청 올라가기 시작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미리 한번 판단을 해보시는 것도 되게 좋지 않을까. 그 전에 지금 현금 부족해서 유상증자 하면은 개발살 나지. 그렇죠. 유증이 문제죠. 그 리스크 때문에 지금 주가 빠지죠. 그래서 뒷배들이 생기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 삼성전자 뭐 이제 LG전자 근데 아까 리포트 나온 거 내가 보여드릴 텐데 네네네. 레인보우 로보틱스하고 두산 로보틱스 맞지? 맞아요. 리포트 오랜만에 나왔어요. 알겠습니다. 근데 그 포인트가 있어 나 지금 알려 포인트가 네. 있습니다. 목표 주가 되게 높게 근데 그 포인트가 있어 이따 가보겠습니다. 자, 윤상빈님께서 명행은 삭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분 네. 어떻게 강퇴 안 됩니까? 2850대면은 2850대면은 삭발시킬게요. 아니 제가 삭발하면 근데 좋은 거 뭡니까 서로? 아니 명행은 삭발 이거를 의미를 그냥 상징적으로는 2850 이렇게 그치. 생각하면 얼마나 기분 2850으로 올려줘요. 2850. 네. 2850. 네. 맞췄다. 2850. 윤상빈 형님 2850. 자, 와 저희 7,278분 안 되면은 잠깐. 2850 안 되면은 2분기는 안 되면은 2850 안 되면은 그 한 10분 해서 제가 저기 커피 사줄게 진짜. 커피? 예. 네. 아 그거 저도 살 수 있죠. 저는 머리 걸고 왔는데. 아니 내가 머리 깎을까? 아 같이 좋아요 같이 오케이 2850 아 이거 누구 위해서 하는 거냐고 자 알겠습니다 자 2800분 함께하고 계시다고요? 네 7200분 7200분 왜 그러시는지요 7300분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네. 정신 차리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저희는 뉴스로 바로 가보도록 할까요? 뉴스 아, 네, 뉴스 얘기해야죠 네. 그래서 옐런 그 이제 재무장관이 이제 좀 초치는 소리를 했죠 어제 좀 미국 증시가 좀 일부 조정이 나온 게 이제 시장금리가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굉장히 낮다라고 언급을 네. 하면서 그래서 이제 FOMC 쪽이 더 중요해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생각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오늘 PPI 나오잖아요. 네. 그래서 오늘 PPI 나오는 거 잘 확인을 하시고 이제 다음 주에 어쨌든 FOMC에서 만약에라도 또 막 이 지금의 기조와 다른 또 얘기가 나오면 약간의 변수가 생길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은 아무리 좀 축제 분위기여도 좀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 섹터인데 로봇입니다. 일단은 이제 공모가가 최상단을 초과를 하면서 엔젤 로보틱스가 이제 굉장히 기대감을 받고 있어요. 네. 내일까지 일반 청약이기 때문에 거기에서도 만약에 엄청나게 흥행을 한다? 그러면 26일에 상장이거든요. 와. 그 안까지는 단기적으로는 좀 수급이 쏠릴 수 있지 않을까라고 네. 생각을 하고 있어서 내일까지 어떻게 진행되는지 좀 잘 체크를 다른 로봇주들한테도 그렇죠. 영향이 있겠죠. 좋겠죠? 네, 그러니까 왜 그러니까 동시에 좀 리포트가 나오는 것도 약간 수급이 쏠리는 데는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이따가 좀 소개해 주신다고 했으니까. 근데 어쨌든 목표 주가는 상당히 높게 됐거든요. 네. 그래서 그거 한번 좀 행간의 의미를 잘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앞서서도 이제 브리핑하면서 말씀을 드렸는데 유가 쪽 좀 움직였죠. 이것도 좀 말씀을 드리는 게 얘가 올라가기 시작하면 에너지 가격에 대한 부담감이 늘어나니까 네. 다음번 뭐 CPI라든지 뭐 PC라든지 이런 데 부담을 주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이제 정유 시설 자체가 드론에 이틀 연속으로 피격을 받았다라는 부분들 그리고 미국의 원유 재고가 감소했다라는 부분들 이런 게 좀 합쳐지면서 유가가 움직였는데 여전히 공급만 관 관련된 이슈이기 때문에 사실 수요단이 돌아오지 않으면 그렇게까지 큰 폭으로는 상승이 안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라도 그러한 움직임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또 물가 지표에 좀 부정적인 영향을 줄 거니까 당분간은 좀 지켜보자. 저거는 저기 이런 얘기도 있어요. 우크라이나가 드론을 친 거잖아요. 네, 네, 맞아요. 우크라이나 시위한 거기 때문에 네. 미국한테 되고 유럽에 되고 와 빨리 빨리 저기 병력 보내고 보내줘. 안 그러면 우리 진짜 짜증나. 그래서 그럴 수 있죠. 병력만 이렇게 보내주고 지원만 다시 해주면 네. 사그라들 수도 있어요. 사그라들 수도 네. 있다. 외적인 요인. 어쨌든 83불 안착 안 하면은 괜찮다. 아직까지는. 김정혜 본부장님이 말씀하시는 네. WTI의 분기점. 그러니까 다른 자산 시장과 다른 데 영향을 줄 수 있는 그 WTI 가격은 $83. 지금은 79.78. 네, 7278 이 정도. 네.
오케이 알겠습니다. 다음 뉴스는요. 그리고 요게 오늘의 좀 핵심 뉴스이지 않을까 싶은데 미중의 무역 분쟁이 조선업으로 확장이 되나라는 부분에서 그러니까 이제 노조 쪽에서 무역 대표부에 이제 좀 중국 쪽이 가격을 인위적으로 낮춰서 시장을 장악한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선박이나 해운사가 차별을 받고 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대선을 앞두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대통령이 이제 관련 조사에 착수하게 되지 않겠는가에 대한 이제 이 흐름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거고요. 그러다 만약에 여기서 또 규제가 진행이 되면 뭐 그냥 하지 않을 거잖아요. 또 이제 우리가 추억 속에서 들었던 뭐 무역 확장법 232조부터 시작해서 뭐 이것저것 또 여러 가지가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만약에 중국 시장이 미국에게 만약에 견제를 받는다라고 한다면 거기에 따라서 우리나라 조선업은 상당히 좀 좋아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기사에서는 1위 2위라고 나와서 이렇게 표현을 했지만 2월달 수주가 다시 우리가 탈환했습니다. 다시 우리가 다시 1등이에요. 왔다 갔다 삐까삐까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중국이 이제 만약에 때려맞기 시작을 하면 압도적으로 또 차이가 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조선업이 굉장히 좀 좋은 기대감을 받고 있다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이제 하나오션이 많이 올랐거든. 거의 10% 하나오션. 그거는 이제 하나 더 뉴스가 있는 게 네. 미국에는 조선소를 인수한다는 추진 중이라는 그런 얘기까지 나와서 다시요 미국에 미국 내 어떤 조선소를 인수한다는 추진 중이라는 그런 얘기까지 나와서 다른 것도 5, 6% 올랐지만 이거는 휙껏 올랐던 거죠. 참 알다가도 모를 일이죠. 이런 얘기를 해주세요. 왜? 양말님이 왁싱을 하라고 그래가지고 그런 거지 뭐. 삭발 대신에 브라질리안 왁싱 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브라질 왁싱 보여줄 수가 없잖아. 보여주면 되지 뭐. 앞에 나갔어. 보여주게 됐어. 그건 누구... 뭔지 아시는 것 같아. 무슨 뭘지 아세요? 브라질리언 왁싱? 알아요. 근데 그걸 억지로 보여줘요. 우리끼리 그냥 그러니까 아무 얘기나 막 하시네. 아침 방송이 힘들죠. 아침 방송이 쉽지가 않죠. 우리 셋다 일주일 만에 마태이가 조금씩 가고 있어. 이상해 지금. 저라도 정신 차리게. 여러분도 조금 미묘하게 다른 거 느끼죠. 일주일 만에 아침 방송이 이렇게 위험합니다. 네. 자, 여러분들도 힘드시면 클로징 벨은 클로징 벨 가주시기 바랍니다. 클로징 벨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 좀 봐주세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하차범 보자. 뒤에 뉴스 있어요? 아니면 뉴스가 있기는 있는데 네. 헤드라인만 그냥 조금 헤드라인만 해서 가죠. 헤드라인은 이제 구리 가격이 11개월 만에 최고가 됐다. 그래서 중국의 재련소 감산 예고가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캐나다 구리 업체들도 주가가 폭등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서 이벤트가 있었다라는 거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크래프톤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좀 지라시가 돌았습니다. 아니다. 그래서 요 관련된 부분으로 좀 얻어 맞았는데 그게 아니다라고 또 회사에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또 단기적인 이런 이제 뭐 부분에서의 변동성이 좀 강해질 수 있다 정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건 끝인가요? 네, 네. 끝입니다. 이제 한 마디 남겼습니다. 네. 동명 음주 측정해 달라. 나 술 못 마셔. 아, 술 못 드십니다. 술 못 마셔. 네, 술 못 드시고. 술 안 드시고 이 텐션. 이 텐션. 이 아이디어입니다. 아, 대단합니다. 자, 알겠습니다. 자, 네. 그러면 하자원 본부장님 오늘의 한마디 오늘 뭐 장을 뭐 살짝 쿵 정리를 하자면 네. AI나 그동안 우리 시장을 주도해왔던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들고 있었던 그런 포트의 종목들은 좀 차익이 좀 많이 나오는 그런 상황이고 네. 그 수급이 이제 딴 데로 가서 뭐 조선이나 뭐 이런 쪽 전선이나 이런 쪽에 좀 수급이 많이 쉬었던 저 PBR도 그런 네. 상황이고 네. 그래서 다음 주에 이제 뭐 그런 FOMC 여러 가지 네. 이벤트들을 준비하면서 어떻게 해야 될지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럼 그 전에 하창원 본부장님 오늘의 한마디 어떻게 정리될까요? 네, 또 오늘도 이제 열심히 사진 찾아서 왔는데 네.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시장은 너무 너무 뜨거운데 이제 매매하고 있는 시장 참여자는 굉장히 피로하다, 지친다. 맞네. 약간 이런 느낌. 그러니까 주도주 안에서 정말 포트를 잘 설정을 해주신 분들은 굉장히 행복하죠. 너무 좋죠. 근데 그런 분들은 제가 봤을 땐 소수예요. 소수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신 분들은 굉장히 스트레스 받고 짜증나는 분명 뜨겁다. 문장력이 아주 나날이도 좋아진 것 같아요. 다시 한번 띄워줘요.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저게 지금 말라비틀어진 시장에서 쇼핑카트를 끌고 어떤 거 쇼핑해야 되나 이러고 지금 말라 비틀어져가면서 돌아다니는 거죠. 저 그림 참 잘 그린다. 진짜 감탄하겠어. 소가 지금 앞에 죽었습니다. 네, 시장은 뜨거운데 지쳐가는 시장 참여자. 누가 죽든 말든 일단 찾아야 돼. 그렇네. 일단 찾아야 돼. 맞습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오늘 같은 장이랑 진짜 잘 어울리는 약간 네. 뭐 장은 좋았다고 하는데 이게 뭐지? 싶으면서도 창작이 저런 것 같아. 저 그림 그릴 때 저 사람이 저걸 생각하고 그린 건 아닐 수 있잖아. 그렇죠. 근데 그걸 찾아가지고 이제 갖다 붙이는 능력 이거는 AI가 잘 못하지. 거기서 조금만 더 붙이면 이렇게 더 없고 사막이잖아요. 그러면 뭐가 보여? 막 신기로 보이잖아요. 신기로 보여요. 좋아 보이죠. 보이거든요. 밝게 보이죠. 조심하세요. 그렇지. 묵직한 쪽만 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홈런 쳤어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좋았습니다. 자, 그러면 김장열 본부장님의 오늘의 한마디? 한마디는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한마디 안 해도 네, 됩니까? 한마디는 뭐 인사이트로 갈까요? 내일 그림 같이 해가지고 네. 하고 아니 리포트 보여드리면서 해드릴게요. 봅시다. 좀 여러분들이 요거 보고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근데 사실은 아침 모닝미팅 때 이걸 바로 봐야 되는데 네. 모닝미팅 9시 시작하기 전에 8시 58분에 제가 일찍 오면은 아 리포트도 보세요 라고 해드렸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혼자 욕심이 듭니다. 근데 그때 워낙 바쁘다 보니까, 다 전달해드릴 수가 없어서 제 채널 오시면 제가 리포트도 보세요 라고 알려드리는 거예요. 들어오시면 알려드리죠. 첫 번째부터 자, 지금 말씀드리는 리포트들은 우리 그 김정일 본부장님이 다 읽어보시고 네, 그렇죠, 당연하죠. 아, 요건 읽을만 하다라는 걸 추려서 필터링해서 오신 근데 겁니다. 근데 리포트가 30개 나오는데 저도 네. 다 못 봐 아침에 아, 눈에 들어온 거 서너 개 해갖고 아침 시작하기 전에 제 채널에서 이거 보십시오 라고 보여드리고 네. 낮에 한번 다시 보는 거거든요. 저와 소통하려면 그걸 통해서 같이 들으셔야 되는데 네. 일단 리포트를 제가 링크에서 보내드리진 못해요. 네. 그거는 저작권 이슈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그 핵심 내용을 전달해 드릴 수는 있겠죠. 말씀드리겠습니다. 삼성전자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10만원 똑같이 목표 주가. 한 명은 높였고요. 한 명은 유지입니다. 근데 1.4분기 실적에 대한 견해가 많이 달라요. 저 말씀했나요? 4조 4천억이 컨센서스라 했잖아요. 네. 영업이익이. 이 친구는 4조 2천억. 4조 2천억 10만원. 또 한 친구는 5조 5천억. 5조 5천억 10만원. 완전 다르네. 뭐냐? 네. 반도체 메모리 가격에 대한 예측이 좀 상당히 달라서 하나는 반도체가 여전히 적자다. 하나는 흑자다. 반도체에서 1조 차예요. 네. 근데 여전히 삼성전자 실적 나올 때까지 뚜껑 열어볼 때까지 기다려봐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넘어갑시다. 리포트 어디서 봐요? 이렇게 주니어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증권사 찾아 들어가든지 아니 유료 사이트 돈 주고 보셔야 됩니다. 증권사 찾아 들어가시든지 아니면 돈 주고 보셔야 되고 만약에 또 인터넷에 또 크롬이나 뭐 이런 데 구글에다가 네. 검색을 좀 해보시면 나올 때도 있습니다. 맞아요. 저 제목이랑 이런 거를 그렇죠. 딱 넣으시면 다는 못 봐도 그래도 중요한 그렇죠. 부분을 좀 볼 수 있도록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4조 2천원 5조 5천원 네. 차가 크다. 여전히 근데 그래서. 저번 분기에도 차가 컸잖아요. 그렇지. 그래서 주가가 약간 아니지만 폭망이었잖아요. 네. 그게 그럼 이번에도 좀 불안하다라고. 네. 평균은 4조 4천억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네. 네. 요 1번 넘어가고 그다음에 엔터 리포트 하나 길게 엔터 나온 거 엔터 좀 살려주세요. 이거 잘 아시는데 1분기 실적 대충 컨센서스하고 2분기도 쉽지 않다 그러면서 2월 달이 나왔더라고요. 2월 데이터 나왔는데 잘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한번 찾아보세요. 뭐가 쉽지 않은지 알려줘야죠. 그거? 뭐 저기 데이터가 있는데 그거를 말씀드리려면 좀 길인데 그래도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이러합니다. 아니 근데 원래 숫자는 잘 나온다 그러지 않았나? 맞아요. 사실 그거 믿고 지금까지 조금 버틴 건데. 맞아요. 근데 뭐지? 2분기도 쉽지 않다? 근데 사실 이제 아티스트들도 컴백 엄청나게 할 거고 뭐 이제 방탄이 전부터 제대하는 건 25년이긴 하지만 24년 하반기부터는 또 그런 모멘텀이 좀 커질 수 있다라는 이 리포트가 사실 작년에도 좀 꽤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땐 시간이 가면 갈수록 좀 좋아질 것 같긴 한데 그러니까 제 말씀은 네. 2분기가 쉽지 않다고 한 거는 2월달 데이터를 가지고 추론한 건데 2월달만 보면은 2월이 그 음반은 7% YY 네. 증가됐고 모객이 이제 그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거는 한 47%로 선전을 했답니다. 1월보다는. 엄청 잘했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용을 보니까 네. 작년 2분기가 워낙 비고가 높아서 그게 의미 있게 될지는 쉽지 않을 것 같다 나오는데 데이터 포인트가 상당히 디테일하게 나오고 있어요. 디테일하게 나왔기 때문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기획사별 음반에서는 하이브가 1등 190만 장, SM이 36만 장은 저 이거는 목의 음판이고 네. 이런 거 데이터가 나와 있으니까 한번 찾아보실 만한 것 같아요. 저는 다 갖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올해는 성장률이 작년보다는 떨어지는 게 맞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올해 예측을 한 숫자가 있거든요. 올해 전체적으로 네. K-POP 연간 모객 성장률이 작년에 더블 됐는데 올해는 15% 그다음에 음반 판매량은 작년에 46% 늘렸는데 올해는 12% 그러니까 성장률이 이렇기 때문에 아까
바닥을 치고 올라갔을 때 주가가 반등할 수 있는데 네. 그럼 밸류에이션 멀티플이 어디까지 갈 것이냐 거기에 대해서는 아. 다소 퀘스천스럽게 글을 적긴 했어요. 아. 그래서 잘 모르니까 한번 데이터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전혀 동의할 수 없는 내용이지만 네. 보세요. 네. 한번 저도 네. 한번 보겠습니다. 네. 넘어가고 자, 그 제목 한번만 다시 그 엔터, 현대차증권 현대차증권의 산업 리포트 엔터였죠. 아, K-POP 1분기 미리보기 미리 2분기도 쉽지 않은 성장 여건. 네.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이투자증권에서 로보틱스 리포트 나왔어요. 로봇에 대한 거. 네. 제목이 로보틱스야. 네. 215페이지 처음 리포트입니다. 제가 다 읽었을까요? 저도 시간 없어요. 그 어떻게 다 읽고 그렇죠. 관심 있는 거. 그 쭈루룩한 첫 번째면 아, 이런 거 다 아는 거니까 넘어가고 뭐가 중요하죠? 와. 제목 보고 레인보우하고 이것만 봤죠. 패러다임 시프트 똑같은 얘기고 레인보우 로보틱스 11만원? 21만원인데 지금 17만원이죠? 네 맞아요? 아. 네, 17만 7천원 만든 게 했는데 이게 그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이 목표 주가를 어떻게 했어요? 27년도 27년도 거 순이익 얼마 해가지고 야 3년 뒤에 걸 땡겨오네 네, 그거에다가 PER 42배 와 이렇게 내야지 21만원 나옵니다. 내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PR 42배 27년 거 땡겨서 27년에 영, 순이익이 1254억을 예상했어요. 그때도 3년 뒤에도 순이익이 1200억밖에 안 난다고요? 1200억 곱하기 42배에서 저기 했다니까. 와 이거는 만약에 저게 사실이라면 난 동의할 수 없다. 와. 2027년짜리 밸류를 40배 땡겨와가지고 지금 저 가격을 주는 근거는 이거예요. 지금은 글로벌 협동 로봇 시장에서의 시장 침투율이 한 자릿수래요. 5%가 7%. 에이. 그런데 27년 되면은 20%까지 올라간대요. 그래서 멀티플 많이 줄 수 있고 글로벌 피어가 한 30 몇 배인데 걔네보다는 삼성전자 뒷배가 있고 할 게 많기 때문에 42배 줄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다. 이렇게 주장했어요. 사우리 형님께서 팔라는 소리냐라고 하는데 난 모르죠. 아, 그러니까 김정은 본부장님은 어때요? 애널리스트가 저거를 2027년 거 땡겨와서 40배로 줬을 때는 어떤 마음일 거라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흥분한 마음이겠죠. 브라질리아 왁싱하는 마음. 난 또 안 해봐서 몰라. 아, 중요한 거는 그러니까 협동로봇의 페니트레이션 레이트가 지금 5-6%인데 이게 20%까지 가느냐가 첫 번째 거고 두 번째 42배인데 지금 말씀드린 이유는 다른 거 얘기할 때 성장성 얘기할 때 27년 거에 40배 줄 수 있는 섹터 2차 전지가 됐던 뭐가 됐던 그 비교하시라고 제가 42배를 강조한 거예요. 제가 안 된다 된다라고 말씀드린 게 절대 아닙니다. 근데 그래봤자 지금 17만 원에서 21만 원 목표 주가하고 차이 크지 않습니다. 그리고 거의 목표 주가의 80% 오면은 거의 다 온 거다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지금 거의 17만 7천 원, 18만 원 사이클 짧은 거는 40%면 이익 실현할 수도 있는데 네. 이거 같이 긴 거는 이 친구가 주가가 20만 원이면 어떡할 것 같아요. 한 번 더 올리지. 무슨 수를 써서라도. 두 번째. 오케이. 동시에. 두 번째. 두산 로보틱스 오늘 얼마죠? 로보틱스.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오늘 얼마죠? 12만 5천 원을 제시했어요. 아까 좀 말씀하신 거. 9만 원인가? 9만 2천 원. 9만 2천 원? 짝꿍댕이 기억하세요. 짝꿍댕이. 짝꿍댕이. 근데 이것도 그러면 레인보우 하잖아요. 네. 이것도 어떻게 했을까요? 목표 주가를? 27년? 27년. 27년 40배? 45배. 45배. 제가 퀘스천인 거는 레인보우보다 더 목표 주가 밸류에이션을 더 높게 했어요. 이 근거는 뭐예요? 시장은 똑같이 컸는데 네. 그 라인업, 제품 라인업의 개수가 지금 갖춰있는 것이 레인보우보다는 더 많이 갖춰져 있다. 아. 여기에 초인트를 맞췄고 북미 지역이나 유럽 지역의 비중이 얘네가 지금 50%거든요. 네. 그 레인보우는 지금 해외 비중의 30%밖에 아직 안 돼요. 근데 더 커지는 시장의 익스포저가 더 높다. 두산이? 그래서 두산에 그 점을 쳐가지고 무려 45배를 줘가지고 12만 5천 원을 불렀습니다. 리포트 한번 보십시오. 혹시라도 투자하거나 갖고 계신 분은. 근데 그 정도로 애널리스트들이 로봇 섹터에 되게 네. 관심이 높다. 그리고 앞으로 이건 로보틱스 로보틱스 섹터 커버하는 애널리스트가 쓴 거예요. 좋은 포인트야. 계속해. 계속해. 그게 끝이에요? 빨리 해봐. 그러니까 로봇을 향한 그런 네. 뭔가 기대감이 굉장히 크다. 네네. 그리고 앞으로 주도할 수 있는 섹터로 성장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 아닐까요? 그렇죠. 네. 이렇게 보는 거죠. 근데 하나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이게 리포트가 이 친구가 220회 썼잖아요. 네. 220회는 이니시에이션 리포트예요. 이니시에이션 리포트 뭐예요? 그동안 안 쓰다가 이걸 처음 써보는 거야. 로봇 섹터에 대해서. 아이, 그럼 잘 모르겠네. 그게 뭐냐면 신입이네. 아까 도파민까지는 아니더라도 네. 긍정적인 편향이 좀 더 있지 않았을까라는 추론을 해봅니다. 잘 쓰고 싶은 마음.
다른 애널리스트가 또 비슷한 리포트를 낸다면 그때는 좀 다시 봐주지. 아. 다른 리포트 나와 진짜 봅시다. 좀 흥분한 리포트긴 근데 많네요. 근데 이렇게 나오면은 갖고 계신 분은 안 팔 것 같아요. 그 아까 말한 것처럼 다음 주에 뭐 나온다면서요. 그럼 어떻게 그 도움이 되는 리포트예요. 그러네. 아, 그리고 로봇이 대기업 투자하고 지금 실적으로 사실 로봇이 관계 아니에요. 아니니까. 실적은 애초에 아주 좋은 포인트. 맞아요. 말도 안, 원래 아시잖아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맞아요, 대기업이 맞아요. 뭐 하느냐 같이 하느냐 이거에 따라서 수급이 그냥 슝 가는 거기 때문에 유리기판 삼성전기가 어저께 한다고 난리 났잖아. 그렇죠. 예, 뭐. 삼성전자 가야 되는데 그거 아직 벌었대. 그리고 이미 작년에 그 지금 목표 주가 이상으로 갔다 왔기 때문에 그 밸류로 이렇게 하는 거는 전 아니에요. 오케이. 어쨌든 27년도 40몇 배 쳐서 애널리스트 리포트 썼다. 아. 그렇게 하시고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요거 안 끝났어요? 요, 아니 못했어. 요거 요거 맞아요. 다음 주 다음 주 연결되는 거. 다음 주 연결되는 거. 아 이게 제일 중요한 건데. 다음 주에 뭐 있지? FOMC 요거 이거 맞아. FOMC 맞아. FOMC 얘기했잖아요. 네, FOMC. 그다음에 아, FOMC. 저기 많이 얘기했으니까 네. 일본의 BOJ 통화정책이 19일 날 있어요. 네. 근데 제가 이번 주에 뭐가 있다 그랬죠? 임금 협상에 대해서 뭐가 있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어요? 네. 임금 협상에서 올라가면은 금리 인하, 인상도 고려하지 않을까 이번 달에 이번 달에 안 하더라도 3월 19일 날 4월 달에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지 않을까라고 거기에 대해서 KB증권이 글로벌 인사이트라는 리포트에서 일본 주가 지수의 단기 조정 전망과 전략이라는 거에서 나왔어요. 거기 네. 뭐가 나오냐면은 일본의 최대 노동조합 렌고가 집배한 바에 의하면은 지금 5.85% 임금 인상을 요구했다는데 이게 받아들여지면은 31년 만에 처음으로 임금 인상률이 무려 5%를 나오게 되는 거라고 합니다. 근데 대기업들은 받아들여지고 있어요. 대기업들은 받아들이고 있다고. 그럼 임금 인상을 받아들이면서 그럼 인플레이션도 더 올라가고 금리도 올려야 된다. 일본도 긴축적으로 갈 수밖에 없다. 그렇죠. 그렇게 된다면 네. 엔화 강세? 강세 갈 가능성이 이번 달이 아니라 다음 달에 할 수 있다. 그러면 그것만 일본이 조정받을 수 있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엔화 강세가 되면 우리나라도 역시 경쟁하는 수출 입장으로서 그렇죠. 더 일본이 엔화 강세가 되는 게 더 우리한테는 좋을 그렇지. 수 있다. 그렇지. 그럼 기업 밸류에서 자동차가 아까 말한 것처럼 더 잘 갈 수 있다. 그럴 수 있죠. 근데 이게 보니까 일본이 뭐라 하냐면은 임금 인상을 7% 이상 하면은 그 기업한테는 인상분의 25%를 법인세 공제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아, 리펀드 주는구나. 금지, 저기 뭐지, 임금 인상 많이 시켜놔라 이거예요. 도요다도 혼다도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대기업을 하는데 문제는 중소기업까지 갈 것인가? 네. 그게 퀘스천인 게 왜냐면 고용하는 숫자는 중소기업이 70%거든요. 중소기업은 여력이 별로 없을 거 아니에요. 중소기업은 5.몇% 쉽지 않고 4.몇% 이런 얘기 하고 있답니다. 네. 어쨌든 이런 모든 걸 해가지고 다음 주에 BOJ에서 뭔가 코멘트가 나올까? 이게 중요한 변수가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자, 우리 김정일 본부장님의 인사이트를 잘 들어봤고요. 네. 사과 먼저 드리고 가야죠. 네,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GPU 컨퍼런스 전 알아야 될 다섯 가지 이야기는 방송 제목은 누가 정했냐? 제가 정했는데 네. 제가 못 뽑았습니다. 아, 여기 가지고 있어. 있긴 있는데 네. 보여주면 갈게. 요거 GTC 컨퍼런스. 아 이럴 거면 혼자 하세요. 하나만 할게요. 하나만 할게요. 요 B100만 보면 돼. 오케이 오케이. B100. B100 나오는지. B100이 차세대 그 그건데 블랙벨인데 이게 올해 생산되는 게 아니고 내년부터 이슈는 내후년 내년부터거든요. 아, 올해 스펙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보통은 뭐 H100보다 얼마 크다 뭐 얼마 속도인데 이게 왜냐면 삼성한테 관련돼요. 아 이게 삼성하고 관련돼요. 네, 삼성하고 왜냐면 지금 H200 우리 HBM3E 들어가는 거 네. 이거는 올해 2분기부터 양산되는 거고 삼성하고 마이크론 하이닉스 다 붙겠다는 거잖아요. 누가 붙든 간에 일단 하이닉스가 많이 가져가는 건데 B100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잖아요. B100의 스펙과 이런 것도 중요하다. 요것만 기억하시면 돼. B100에 대해서 네. 언급만 하면은 내가 다섯 개 다 적어놨는데 지금 시간이 네. 없다 그래서 하나만 얘기한 거예요. 뭐 아니 아니 B100에 대해서 언급을 하면은 어떻게 구체적으로 얘기하는 거야? 주가가 어떻게 영향을 그 삼성전자가 맞아 떨어지면 네. 삼성전자가 힘을 얻을 수 있겠지. 그러니까 B100의 출시 시기가 중요한 거야? 아니면 스펙이 중요한 거야? 스펙이 중요하지. 근데 스펙이 중요한데 어떤 스펙이 어떻게 나와야 그건 모르지. 모르니까 쌈박하게 나와야 되고 삼성전자 B100 삼성전자도 삼성전자도 걔네 제품을 네. 뭐 어떻게 뭐 프레스 컨퍼런스 하고 이렇게 하면은 뭐가 나오겠죠. 이게 B100만 준비해야 된다. 다른 거 볼 거 없다. 다른 거. 이거 맞아? 오케이. 아, 알겠습니다. 아, 시간이 좀 넉넉하면 괜찮은데 그러니까. 어떻게 콸콸콸을 아니 너무 넘겨 드릴 수 있어. 양보해서 그래서 할 거 없어.
다섯 개를 알아야 하는데 하나만 알았는데. 그게 가장 중요한 거. 자, 제가 정리합니다. 콸콸콸을 지금 애매하게 시간이 한 6분밖에 안 남았어. 맞아요. 이거 하지도 못하거든. 맞아요, 맞아요. 내일 하세요. 하는 게 나을 하세요. 수도 있죠. 그것도 내가 관계되는 거니까 그거 하세요. 그것도 내가 관계되는 못 한다고. TV 하이텍이잖아. 아니, 진행 저희가 할게요. 자, 아저씨. 브라질리안 아저씨. 저희가 진행해보겠습니다. 네, 네. 자, 오늘 네. 반도체 관련 주를 갖고 오셨는데, 네. 콸콸콸에서. 사실 거기서 엮어서 하면 좋은데, 네, 네. 그렇게 하기에도 물리적으로 시간이 5분밖에 맞아요. 안 남았어요. 아, 그래. 그래서 요거는 하기가 좀 힘들고, 네, 네. 그, 어차피 뭐 GPU 컨퍼런스 얘기가 좀 나왔으니까, 네. 그 얘기를 좀 해주세요. 그 아까, 이전에도 오라클이랑 엔비디아랑 손잡고 네네. 어떤 구체적인 이야기가 나오면 또 네. 그것도 영향이 있을 수 있다. 그렇죠. 그것도 있죠. 그럼 이제 오라클을 살 것이냐 더 갈 것이냐. 네. 오라클이 시가총액이 440조니까 하이닉스 삼성전자만 하거든요. 네네. 근데 오라클이 그런 얘기 잘 안 하는데 네. 그 인프라스트럭처 그 솔루션 하는 회사인데 네네. 뭘 발표하는지 그렇게 얘기해서 오늘은 모르겠는데 어저께 11% 올랐잖아요. 어. 관심이 있고 그 또 하나는 얘네가 그 아까 GPU 컨퍼런스에서 아키텍처 하는데 하나 더 또 하나는 ARM 베이스드 아키텍처도 선보이거든요. 네. 그 그러니까 ARM도 관련돼요. ARM도 관련된다. 네, 그래서 ARM, 오라클, 삼성전자 많은 회사들이 관계가 돼. 어떤 프로덕트를 어떤 스펙으로 내놓느냐에 따라 갖고 거기에 대해서 똑똑하신 분들은 반응을 할 수 있다고 보여져요. 19일 오전에는. 근데 19일? 그냥 맞나? 주가 측면에서만 봤을 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B100이 나오면 삼성전자는 지금 캡하는 되는데 물량을 하나도 못 받고 있잖아요. 맞아.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그냥 엔비디아가 B100하고 내년도 제품을 쇼잉하는 것 자체가 삼성전자가 같이 할 수 있는 기대감을 지금 주가 상황에서는 충분히 심어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럴 수 있는데 아까 그 1분기 실적도 중요하니까 네. 애매하니까 지금 사람들이 왔다 갔다 지금 갈까 말까 갈까 말까 삼성전자 그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럴 가능성이 없지는 않은데 또 설레발 쳐서 말씀드리긴 조금 이르고 다음 주에 뚜껑 열어보고 봅시다. 오케이. 삼성전자. 그러면 요것만 자 제가 원래 뭐 질문 드리려고 그랬냐면 사실 뭐 에이징 랜드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무슨 테크놀로지야? 오픈 에지 테크놀로지 그리고 다른 반도체 소부장들 사실은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만 조금 버텨줬고 나머지 애들은 우수수 지금 떨어졌단 말이에요. 그렇지. 물론 그 떨어진 폭도 사실은 기간 조정의 폭이 이긴 합니다. 그쵸. 하지만 뭐 끝에서 잡으신 분들 혹은 걱정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다음 주 GPU 컨퍼런스랑 마이크로소프트 이벤트랑 FOMC 빼고 이런 걸로만 봤을 때 얘네들이 다시 다음 주에 살아날 확률도 더 50% 이상으로 보십니까? 그거는 엔비디아 주가가 지금 버텨야 되고 네. 한 번 정도는 엔비디아가 1000달러를 가져야 될 것 같아요. 느낌상. 아~ 기능상 그렇게 하고 다음 주라는 마이크로소프트 아니 마이크로소프트 저기 뭐지? 그 GPU? 뭐였죠? 코파일럿. 코파일럿. 그다음에 그 엔비디아, 그다음에 마이크론 실적 나오잖아요. 마이크론 실적. 이것이 대체로 다 잘 나오면은 그다음에 금리는 뭐 똑같이 세 번을 끝나면은 네. 결국 어느 정도 다시 올라가겠죠. 그래서 확 올라갈 확률 한 50% 봅니다. 네. 근데 항상 얘기했듯이 위에서 내려와잖아요. 네. 다시 그걸 뚫으려면 엄청난 추동력이 필요해요. 그래서 비중이나 아까 단일 종목 비중은 이거는 이전보다 낮추는 게 맞아요. 돈이 갈 때가 많아요. 네. 여차하면은 그 저기 자동차로 더 갈 수도 있고, 그 저기 그 금융 이런 금융 쪽으로 갈 수도 있고, 뭐 KC 삼성물산, 뭐 오늘 아침에 얘기한 거 LG, LS 뭐 다 갈 수 있기 때문에 아직 그쪽에 여유가 있어서 반도체 아까 그 소부장이 아니고 그런 것도 주식을 저번에 전고점으로 빨리 올라갈 정도로 할 수 있을지는 아마 지금 단기적으로는 아주 빠르지는 않을 수 있어요. 알겠습니다. 저희가 뭐 막 두서없이 막 한 시간에 좀 말씀드리기는 네. 하지만. 하나 그냥 명확하게 하자면 지금 장에서는 특히 컨셉을 잘 잡으셔야 될 것 같아요. 내가 지금 노리는 종목이 내가 단기로 보고 들어가는 건지 혹은 그냥 쭉 들고 가서 계속 가지고 갈 수 있는 건지에 대한 컨셉을 잘 갖고 가셔야지. 그쵸. 화장품 저희가 좋다고 이야기는 합니다. 근데 화장품은 변동성 커요. 그리고 오프닝벨에서도 말했듯이 개별 종목으로 희비가 엇갈리고 있어요. 그게 심화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포인트를 잘 잡아서 컨셉을 길게 가져갔지. 반도체도 HBM 소부장이고 네. 일반 소부장이고 그렇죠? 그다음에 소재주 있고 그다음에 아까 IP 이런 주식도 있고 네네. 그다음에 CX리그 나발이고 이런 주식도 있고 그렇죠. 어저께 유일이 있잖아요. 이런 난리 치는 거 봤을 때 저는 한 종목으로 하는 게 굉장히 리스크하기 때문에 비중을 줄이거나 아니면 아까 말한 것처럼 바켓으로 가져가거나
이렇게 하면서도 그러면서도 밸류업이나 다른 쪽이 더 많아야 된다. 반도체가 압도적으로 많으면 리스크가 될 수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해드리는 거죠. 반등을 할 겁니다. 한데 거기다 대고 막 사가지고 내가 50% 20% 마이너스인데 그거 해가지고 마이너스 7% 되면 막 기분 좋고 이러지 말라고. 그렇게 해서 갈 건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뭐 내일도 요 반도체에 관련된 이야기와 다음 주 FOMC에 관련된 이야기도 좀 네. 해볼 거니까 그렇죠. 다음 주 진짜 중요한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오늘 어쨌든 선물 옵션 동시 만기까지 목요일까지 잘 버티고 완전 잘 버텨요. 1700 이상까지 올라와 주면서 네. 저한테 삭발 얘기까지 하신 거 보니까 네. 그래도 장의 지수 자체는 좋고 일단은 장이 힘이 있어야지 맞아. 그 안에서 고르던 말든 하지 같이 무너지면 다 같이 죽는 거예요. 그래서 그치. 그 안에서 낚싯대를 잘 걸쳐서 낚시를 잘 해보시면 네.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아, 아까 저희가 인사드린 분이 망고님이세요. 네. 대단한 미인분이셔서 제가 밝게 인사를 드렸는데 망고님이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도 마무리할까요? 마무리해야죠. 저희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네. 저희 프로그램 동영상 3프로 머니 채널에도 올라가니까요. 채널 구독하시고 맞습니다. 많이 봐주시고 박카스 사연도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일 오늘 못한 거 하는 거예요? 네. 내일 못한 오늘 못한 내일은 거? 오늘 못한 칼칼칼 칼칼칼 부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오늘 못한 오늘의 한마디하고 그림까지 내일 두 개 해드릴게요. 그럼 또 칼칼칼 못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야. 오늘같이 길지 않아. 오늘 리포트 많이 나왔기 때문에 내일은 아마 리포트 별로 없을 것 같았는데. 아까 저희 네. 오프닝 벨에서 네. 주빌리 삼행시 한다고 제가 약속을 맞아. 했거든요. 네. 주빌리. 주. 갑자기 주. 주. 내가 하고 끝내요. 아. 주. 주. 주다 뺏는 국장. 줍다 뺏는 국장. 빌. 빌빌거리는 국장. 리. 리제는 달라집니다. 2800 가자! 가자! 됐어? 끝내야 될 것 같아. 안 괜찮은 것 같아. 그거 어려웠어. 영어 그거. 주빌리는. 주빌리 여러분 해봐. 어떻게 하는 거지? 자, 알겠습니다. 자, 저희는 이만 물러갑니다.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네. 뒤에 알찬 정보로 오는 우리 뉴스룸 팀도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저희는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